넷플릭스가 버릇이 없는 채널인가? 넷플릭스와의 첫 만남, 엄청난 세계였지. 니들이 원하는 건 다 있어. 냥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없다가도 생기는 친구도 적도 아니야. 설마 또 죽겠냐? 나의 조촐한 모습을 보고 우리 승기가 붙여줬는데, 하지만 내가 끝까지 김춘삼으로 남을지 두고 보라고. 활동적으로 더 자유롭게 돌아다니기 위해서 나는 이제 트레이닝복을 굉장히 좋아해. 해외 공연을 가던 어느 자리를 가건 난 무조건 트레이닝복으로 다니는데, 지금 오징어 게임에 트레이닝복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듯이 내 트레이닝복도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됐으면 좋겠다. 너희들만 믿고 있을게. 신세계로부터 해서 내가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나의 윤활유라고 해야 될까? 아!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신세계에서 유일한 나의 법. 아, 가볼까? 그렇게 눈물 젖은 감자튀김을 내가 맛본 적이 있던가? 그 이후로 감자튀김을 안 먹어. 너무 슬펐거든. 이제 와서 우주 대스타거 국민 가수거 국민 동생 수식어가 전혀 필요 없는 섬이지. 아무 쓸모 없지. 더 비참해질 뿐이야. 이런 나 속상한데. 난 우리 여섯이 모두가 하나일 줄 알았어. 600에 1은 5가 아니다. 우리 여섯이 힘을 똘똘 뭉치고 합치자. 하, 그래 600에 1은 5지. 0이 웬 말이야. 우리는 하나야. 내 곁에 늘 함께 다니는 키워드지. 잠깐만 그러면은 넷플릭스 신세계로부터 딴딴딴. 그렇게 웃을 거면 왜 시켰을까?